안녕하세요. 나다원입니다. 10주 챌린지 6주 4일차 시작해보고 했습니다. 처음 동작은 복근 운동, 토 터치를 한번 해볼 건데요.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발은 앞으로 나란히를 하고 손끝을 천장 쪽을 향하도록 위로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이에요. 다섯 번 한번 해볼게요. 준비하고 시작! 하나, 둘, 셋. 복근의 힘으로 상체를 끌어당길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천천히 위로 올라와 줄 거예요. 열다섯 번만 더.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한 번만 더. 다섯. 무릎 감싸지고 잠깐만 휴식할게요. 얘는 상체를 위로 일으키는 동작으로 해서 윗배가 좀 아프긴 하지만은 다리가 위로 올려져 있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계속 아랫배에 자극이 되는 동작이에요. 목이 아프신 분들은 목 뒤를 잡고 하셔도 되고요. 천천히 내 복근의 힘으로 상체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준비하고 다시 다리 위로 올려서요. 손 앞으로 나란히 하고 손끝에 힘이 너무 들어가면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니까 손은 편하게 만든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복근의 힘으로 천천히 상체 일으키셔야 돼요. 하나, 내려갈 때도 버틴다는 느낌으로. 둘, 후, 셋, 넷. 마지막 한 번만 더. 후, 다섯. 다시 무릎 감싸지고 잠깐만 휴식할게요. 윗배도 지금 자극이 되는데 아랫배도 자극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저는 아랫배도 자극이 좀 느껴지거든요. 호흡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저스 동작을 할 거예요. 다리를 위로 올려서 차주는 동작인데요. 얘를 밑에서 조금 차주면 차줄수록 더 어렵고요. 조금 위에서 하면은 쉬워요. 그래서 내가 난이도를 조절하면서 할 수 있고요. 만약에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당연히 위쪽에서 하면은 좀 더 쉬울 수 있으니까 위쪽에서 차줄 거예요. 이때 다리를 탁탁탁탁 차는 느낌보다가 복근의 힘으로 다리를 계속 끌어당긴다 라는 느낌으로 천천히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왔다 갔다 15번 해볼게요. 준비하고 시작! 하나, 둘. 어깨랑 목에 힘 빼려고 노력하세요. 셋, 넷, 다섯. 제가 다리 그렇게 빨리 차지 않아요. 여섯, 일곱. 복근의 힘으로 끌어올리려고 노력하려고 그러거든요.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한 번만 더. 다섯. 잠깐만 팔다리 쭉 뻗고 휴식 해볼게요. 다리를 팍팍팍팍 차면은 빨리 끝낼 수도 있고 좀 더 쉽겠죠. 근데 우리가 운동을 쉽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최대한 동작을 하면서 근육의 활용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동작을 빨리빨리 하는 것보다가 천천히 하면서 내 근육이 지금 어디에 쓰이고 있지? 이런 거를 한번 느껴보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준비하고 시작. 이때 어깨랑 목에 힘 떨어뜨리고 둘, 셋, 넷. 호흡 계속 하셔야 돼요. 다섯, 여섯. 턱 들어 올리지 않게끔.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번만 더. 후, 하나, 둘, 셋. 후,
네, 마지막 한 번만 더. 다섯. 다시 팔다리 쭉 뻗고 잠깐만 휴식할게요. 시저스 동작, 다리를 왔다 갔다 하는 동작에서는 아랫배 자극이 더 많이 느껴지는 동작이에요. 다음은 엎드려서 우리 슈퍼맨 동작 한번 해볼 건데요. 팔이랑 다리를 대각선으로 뻗어놓고 허리랑 엉덩이의 힘으로 천천히 팔다리를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이에요. 이때 최대한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하긴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허리에 너무 많이 무리가 가도록 하지는 마시고요. 어느 정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로만 올렸다가 내릴 거예요. 허리의 힘으로, 엉덩이의 힘으로 천천히 올리셔야 돼요. 15번 해볼게요. 준비하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위로 올렸다가 내려줄 거예요. 여섯. 허벅지 앞쪽 다 뜰 수 있도록.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열. 다섯 번만 더 해볼게요. 후. 하나. 둘, 셋. 호흡하고요. 후, 네. 자, 마지막 위로 올려서 10초 버틸 거예요. 자, 10초 버텨야 돼요. 자, 버텨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리고 잠깐만 휴식할게요. 후. 버티는 동작에서 허리랑 엉덩이에 강한 자극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거기가 느꼈다고 하면은 잘하고 계신 거예요. 호흡 하시고요. 손끝이랑 발끝에 힘을 너무 주시면은 안 돼요. 손끝에 힘을 주면은 어깨에 힘이 좀 많이 들 수도 있고요. 발끝에 힘을 주면은 종아리나 아니면은 뭐 허벅지 쪽에 힘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얘는 팔다리 편하게 한 상태에서 단지 엉덩이랑 허리의 힘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다시 두 번째 세트 한번 해볼게요. 준비하고 마지막 15번째 버텨야 돼요. 10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천천히 호흡하고요. 일곱, 여덟, 아홉, 열. 허리 힘이랑 엉덩이 힘으로 지그시 올리세요.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한 번만 더. 자, 버틸 거예요.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내려서 잠깐만 휴식할게요. 어떤 허리 디스크에 질환이 있는 게 아니고 단지 허리에 힘이 없어서 오래 걸었을 때 뭐 허리가 좀 아프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 슈퍼맨 동작이 간단하면서도 허리 근육 많이 강화시키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 운동 하시면은 충분히 나중에 걸었을 때 좀 허리가 좀 안 아프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다음은 팔굽혀펴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무릎 꿇은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요. 몸통이 지금 일자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만드셔야 돼요. 엉덩이가 이렇게 치켜 올라가서 디귿자 형태를 만드는 게 아니고 어깨부터 무릎까지 일자가 되어 있는 상태로 만들어서요. 팔꿈치를 45도 접어서 접었다가 위로 올리면 돼요. 이때 손목이랑 팔꿈치가 일자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일자랑 가깝게 놓여 있는 상태. 너무 앞쪽에서 하면은
어깨나 아니면 승모근 쪽에 자극이 많이 돼요. 봐요. 깔짝만 해도 돼요. 지금 잘 아마 못 하실 거예요, 여자분들은. 못해도 깔짝만 해도 되니까는 팔꿈치를 접었다가 요 정도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8번 한번 해볼게요. 준비하고 시작. 내려가실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내려갔다가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여덟. 엉덩이 뒤꿈치에 놓고 팔 쭉 뻗어서 잠깐만 휴식할게요. 팔굽혀펴기는 팔굽혀펴기라고 해서 보통 팔일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얘는 가슴 운동이에요. 가슴 운동인데 가슴 외적으로 보조로 좀 사용하는 근육이 어깨랑 팔 쪽 근육이 좀 보조적으로 많이 사용이 돼요. 깔짝깔짝 해도 충분히 가슴 근육은 자극이 되니까는 처음에는 깔짝깔짝 하다가요. 나중에 어느 정도 가슴에 힘이 생기면은 가동 범위를 천천히 넓혀 보시는 게 좋아요. 아예 안 된다고 해서 포기를 하는 것보다가 가슴 운동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보통 등 운동을 많이 하고 가슴 운동을 안 하는데요. 사실은 가슴 운동이랑 등 운동이 밸런스가 잘 맞춰져야 되고 앞벅지랑 뒷벅지의 밸런스가 잘 맞춰져야지 우리가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는 가슴 운동도 시간 날 때마다 하시는 게 좋아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때 너무 허리가 꺾여서 내려가지 않고요. 몸통이 전부 다 일자로 내려갈 수 있도록 몸통이 하나라고 생각하고 일자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몸통은 계속 이렇게 일자, 어깨부터 무릎까지 일직선 만들어 놓고요. 준비하고 8번 시작. 하나, 둘, 팔꿈치 밑으로 향하도록 하셔야 돼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한 번 더. 여덟. 다시 엉덩이 뒤꿈치 붙여놓고 팔 쭉 뻗어서 잠깐만 휴식할게요. 만약에 가슴 근육에 자극이 느껴진다면 겨드랑이 앞쪽 여기 지금 지방이 그나마 없는 부분에 자극이 올 거예요. 여기가 지금 힘이 들어오는 것 같아 라고 하시면 잘하고 계신 거고요. 여기 말고 보통 어깨 근육이랑 아니면 삼두 근육 쪽에 자극이 온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얘네가 보조적으로 근육이 사용되기 때문에 여기도 아프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우리 옆으로 누워서 한번 해볼 건데요. 사이드 레그레이즈 동작이에요. 골반은 일자로 만든 상태에서 다리를 천천히 위로 올렸다가 내릴 건데요. 허벅지 옆쪽, 엉덩이 바깥쪽의 힘으로 천천히 다리를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이에요. 15번 하고 반대로 15번 한번 해볼게요. 준비하고 시작. 하나, 둘. 계속 허벅지랑 엉덩이의 힘으로 올라오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셋, 넷. 발로 이렇게 차주는 느낌이 아니에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번만 더. 천천히 하나, 둘. 내려올 때도 살짝 버틴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내려오세요. 셋, 넷, 다섯. 반대쪽 한번 해볼게요. 그냥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뒤집어서 하셔도 돼요. 저는 화면에 얼굴이 보여야 되니까는 이렇게 완전히 반대로 눕는 거예요. 다시 준비하고 골반 일자로 만든 상태에서 다리 위로 올릴게요. 준비하고 시작. 하나, 둘, 열다섯 번이에요. 셋, 계속 허벅지 바깥쪽, 엉덩이 바깥쪽 힘 쓴다고 생각하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네,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다섯. 잘하셨어요. 허벅지 바깥쪽이랑 엉덩이 바깥쪽 되게 힘 많이 들어가죠. 얘가 사실은 그 힙밴드라고 해서 동그랗게 생긴 밴드를 끼워서 하면은 좀더 자극이 느껴지는데, 아마 그냥 그 힘이 없으신 분들, 그리고 반복적으로 많이 횟수를 치면은, 그 밴드가 없어도 충분히 허벅지 바깥쪽이랑 엉덩이에 자극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때 골반이 계속 일자가 되는 게 가장 관건이에요. 하면서 계속 골반이 뒤집어지지 않게끔 배에도 힘 주셔야 돼요. 준비하고, 시작. 하나, 허벅지 바깥쪽이랑 엉덩이 바깥쪽에 힘으로 민다고 생각하고, 둘, 셋. 발목에도 힘이 들어가지 않게끔 주위에 살게요. 넷, 다섯, 후,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내려올 때도 천천히 내려올 거예요. 15번만 더. 하나, 둘, 셋. 네, 마지막 한번 더. 다섯. 반대쪽 해볼게요. 준비하고, 시작. 하나. 천천히 들어올렸다가 내려줄 거예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골반 삐뚤어지지 않게끔 배에도 힘 주셔야 돼요.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려올 때도 천천히 버틴다는 느낌으로.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다섯. 잘하셨어요. 엄청 그 횟수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허벅지 앞쪽 엉덩이 허벅지 옆쪽 엉덩이 바깥쪽에 힘 많이 들어오죠. 다음 동작은 마운틴 클라이머를 할 건데, 마운틴 클라이머를 크로스로 한번 해볼 거예요. 손목이랑 어깨랑 일자를 놓고요. 엎드려 뻗쳐 자세를 취해 줄 건데요. 이때 원래는 무릎을 일직선으로 위로 올렸다면은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다리를 왼쪽으로 크로스로 올렸다가 내릴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무릎을 옆으로 올려서 옆구리를 틀면서 옆구리 자극까지 한번 해볼 거예요. 다시 한번 시범 보여드릴게요. 손목이랑 어깨 일자로 해서 엎드려 뻗쳐 자세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무릎을 왼쪽으로 크로스. 다시 옆구리 쪽. 상체도 비트셔야 돼요. 얘가 한 번이에요. 지금 버티는 동작이다 보니까는 좀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네 가지, 네번 동작을 해야 되니까는 좀 힘들 수 있어서 우리 8번만 한번 해볼게요. 자, 준비하고 오른쪽부터 할게요. 시작. 옆구리. 하나. 후. 둘. 둘. 후. 후. 옆으로 셋. 크로스 만들고요. 옆구리 자극하고 넷. 옆으로 다섯. 옆으로 여섯. 좀만 힘내세요. 조금만 힘내면 돼요. 일곱. 마지막 한번 더. 여덟. 다시 무릎 바닥에 대고 엉덩이 뒤꿈치 대고 발쭉 뻗어서 잠깐만 휴식할게요. 버티는 동작이다 보니까는 엄청 배에도 힘이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왔을 거예요. 이때 지금 마운틴 클라이머 할 동안에
다리만 움직여야지 몸통이 흔들리면 안 돼요. 특히 어깨가 자꾸 뒤로 빠지면 안 되거든요. 하면서 힘드니까는 점점 어깨 이렇게 뒤로 빠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팔에 힘이 너무 많이 작용이 되고요.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운동하는 코어 운동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최대한 손목이나 어깨는 일자, 몸통, 골반 위쪽으로는 움직여지지 않고 하셔야 돼요. 자, 심호흡 크게 한번 하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때 무릎을 발로 팍 찬다는 느낌보다가 배의 힘으로 무릎을 끌어당긴다는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준비하고 오른쪽부터 크로스, 시작! 옆으로 크로스하고 옆구리 비틀어서 하나, 후, 둘, 후. 엉덩이 위로 올라오면 안 돼요. 셋, 후, 넷, 호흡 계속 해주셔야 돼요.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크로스 하고 옆구리 비틀어서 일곱, 후만 더 해볼게요. 야달, 후. 자, 엉덩이 뒤꿈치에 내려놓고 팔 쭉 뻗어서 잠깐만 휴식할게요. 마지막 여덟 번을 두 번 했나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엄청 마지막에 버틴이라고 되게 힘들었어요. 자, 다음은 마지막 동작이에요. 일어나서 동작 할 거고요. 힙 익스텐션이라고 해서 지금 엉덩이의 힘으로 뒷발을 이렇게 차주는 동작, 힙 익스텐션. 대각선으로 차주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팔을 위로 올려서 팔꿈치를 옆구리에다가 내렸다가 위로 올렸다가 하는 동작이에요. 동작을 동시에 한번 해볼 건데요. 다리를 차면서 이렇게 한번 해볼 거예요. 오른쪽, 왼쪽 한 번으로 해서 총 15번 한번 해볼게요. 자, 호흡하시고요. 마운틴 클라이머 진짜 힘들죠? 자, 팔은 대각선을 올려놓고 팔꿈치가 옆으로 봤을 때 이렇게 옆으로 빠지지 않게끔 밑으로 갈 수 있게끔 하시고요. 여기 자극을 시켜야 되는데 팔꿈치를 쿡쿡 누르면 누를수록 여기 자극이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안 느껴질 수도 있는데 안 느껴진다고 해서 안 쓰이는 건 아니지만은 최대한 꾹 눌러서 한번 해볼게요. 준비하고 시작! 하나, 엉덩이의 힘으로 다리를 들어 올린다는 느낌이에요. 둘, 셋, 넷, 다섯, 엉덩이 힘으로 차주세요. 여섯, 일곱, 팔꿈치 옆구리에 붙어 있는 거 맞죠? 여덟, 아홉, 열, 다섯 번만 더. 하나, 이때 무릎이 굽혀지면 안 돼요. 둘, 셋, 넷, 마지막 다섯, 팔 내려놓고 잠깐만 휴식할게요. 지금 얘는 등 운동이랑 엉덩이 운동을 동시에 하려고 하는데 팔을 지금 위로 올려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깨의 힘이 동시에 느껴져요. 그래서 어깨 이렇게 만져보시면 뜨끈뜨끈한 느낌 드실 거예요. W 레이즈는 동작 자체는 쉬워요. 근데 팔꿈치가 뒤집어지는 것만 주의하면 돼요. 하면서 자꾸 팔꿈치가 이렇게 뒤집어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밑으로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오른쪽 발부터 한번 해볼게요. 준비하고 15번 시작! 하나, 엉덩이의 힘으로 천천히 다리를 들어주세요. 둘, 셋, 엉덩이 자극 느껴지셔야 돼요. 넷, 다섯, 여섯, 팔꿈치도 옆구리에 꽉 눌러주세요.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네,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다섯. 빨리 내려놓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상 나다 언니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